안녕하세요. PTL 라이프입니다. 오늘 2023년 12월 23일 토요일이고요. 오늘 여기는 오대산 국립공원에 왔습니다. 주차는 저희가 상온사에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 첨차를 좀 더 가지고 올라오면 이쪽에 댈 수가 있어요. 여기 말고 상온사 앞에도 댈 수가 있는데 거기도 주차를 이용하시면 되고, 여기 도로가 그래도 여기 흙을 좀 뿌려놓고 해서 올라오는 데는 모르겠어요. 저는 좀 괜찮은데 운전을 좀 미숙하신 분은 그냥 상원사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저의 등산 파트너는 미량 천왕산과 제약산에 함께한 친구와 같이 갑니다. 그럼 빌어보러 갑시다. 렛츠고! 여기까지가 차 올라오는 곳이 마지막이구나. 자, 여기 이제 탐방로가 시작이 됩니다. 보자, 오늘의 코스들. 상원사에서 비료봉 갔다가 바로 저희는 원점 회귀를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오르막 구간이 시작되는구나. 여기 이제 계단을 이렇게 저희가 걸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원사 저희가 여기 출발 고도가 1000m입니다. 1000m에서 시작해서 500m 고도만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시작 들머리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군대 사자함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 이제 비로봉까지는 2.2km 남았습니다. 2.2km면 1시간 반이면 올라가겠네. 1km에 30분 잡고 가면 되니까. 야, 새가 앞에 있어. 이봐. 야, 얘 봐. 나 봐. 사람 안 무서워. 안녕. 뭐 먹을 거 없는디? 먹을 거 없는디? 너 먹을 거 지금 찾고 있구나. 어떻게 먹을 거 없어. 그렇게 새를 떠나보내고 다시 정멸봉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야, 해도 뜨고 지금 산행 시간 이제 25분 정도 지났고요. 정멸봉까지는 300m. 지금 산행 시작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났고요. 고도는 1150m 정도 올라왔습니다. 초반 등산 길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구간으로 이제 뭐 길이 정비가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시면 돼요. 오늘 영하 18도인데 그래도 좋은 산행이 될 것 같아. 히흐. 빨리 얼른 정상을 보고 싶네. 따로 써야지. BK 라이프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이쪽이 정멸보궁인데 바로 비로봉으로 갈게요. 여기서 1.5km 하면 됩니다. 비로봉으로 가자. 산행 시작한 지 45분 정도 만에 여기 정멸봉 공원 지킴이 도착했습니다. 본격적인 오대산 등산은 여기 지점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으로도 이렇게 보면 경사가 보였습니다. 지금 산행 시작한 지 55분 정도 지났고요. 저기 공원 지킴이를 지나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경사가 좀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서부터 오대산 산행 시작인가? 이렇게 싶기도 하네. 아, 뒤에 뷰가 좋아. 자, 부지런히 올라오시오. 힘을 내게. 힘을 내시오. 산행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경과되었고요. 경사가 어느 정도 있는 구간을 지나갑니다. 아, 이제는 착용했어도 미끄러운 적도 있고요. 여기서도 미끄럽고 또 여기서도 미끌 또 미끌미끌 했습니다. 땅만 보고 걸어서 잠시나마 이렇게 허리를 펴봅니다. 1280m 고도로 올라왔고 이렇게 이제 계단 구간 맞나? 계단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네. 눈이 뒤집혀가지고. 아무튼 여기가 고도가 1280 정도고요. 1500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한 250 정도 뭐라 하면 되겠네. 야, 눈이 이래 있으니까 뭔가 진짜 이게 지난주에도 내장산을 갔다가 이렇게 눈 구경을 하는데 아 좋다. 짜자잔, 여기가 해발 1300m 왔고요. 야, 다 왔다. 이제 700m 남았다. 700m면 뭐 금방이지. 근데 좀 경사가 좀 가팔라 보인다. 야, 저기 산들 봐봐. 하얗게 눈가루를 뿌리는 것처럼 돼서 아주 이쁜 것 같아. 야, 오늘 하늘 실합니까? 구름이 없네. 아, 지금 산에 시작한 지 1시간 20분 정도 지났고요. 고도는 1370m 정도 올라왔습니다. 확실히 아까 쉼터 구간에 지나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계속 가파른 구간이 나오는 것 같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올라가시는 게 좋아요. 눈이 진짜 많이 쌓였죠. 역시 눈을 이렇게 많이 보려면 강원도로 오긴 와야 되나봐. 아, 그리고 오대산에 이제 상온사 주차장에 주차를 하잖아요. 화장실은 다 이제 동파 이런 거 방지 때문에 상온사 사찰에 거기가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거기 말고는 다 문이 잠겼습니다. 겨울철에 오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 이제 비료봉까지 400m 남았습니다. 야, 누가 여기 또 눈사람 만들어 놨어? 아이고, 손이 다 얼었구나. 손에 다 얼었어. 이것 봐. 아, 여기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이쁘네. 여기 봐, 이대로 다 얼어버렸네. 이게 나뭇가지에 얼음이 그대로 얼어버렸어. 비로봉까지는 200m 남았고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플은 비로봉 정상이라는 알림을 올렸고요. 다 얼어온 것 같은데 이것만 먹으면 될 것 같아. 와, 되게 이쁘다. 와, 실화예요. 와, 대박. 이게 무거워가지고 내려앉았네. 와, 미쳤다. 정상에 빨리 가보려고 호흡이 가빠지고 있습니다. 아, 2시간 걸렸어. 야, 오늘 비로봉 전세 냈다. 오대산 비로봉 해발 1564m. 처음으로 오대산 비로봉에 왔는데 전망이 엄청 좋았습니다. 저기 멀리 있는 설악산 능선도 보였고요. 오늘 엄청 맑은 날씨에 비로봉 정상뷰였습니다. 또한 너무 아름다웠던 순간들이었고요. 정상석 위에 이렇게 얼음이 얼었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서 여유있게 정상에서 이 시간을 만끽하였습니다. 등산객이 있었다면 이런 행위도 약간 눈살을 찌푸렸을 법한데 전세를 내서 오늘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토요일 주말인데 이렇게 오대산 비로봉에 혼자일 수가 있다니. 야, 이건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저쪽 방면이 오대산 상왕봉 방향이고요. 오늘은 굳이 상왕봉을 가지 않아도 여기서 전망을 만끽할 수가 있어서 가지 않았습니다. 오대산 정상에서의 자유를 느끼는 30대 아재. 나이를 먹어도 좋은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마음은 아직 20대.
잠시 강원도의 설산 풍경을 감상하시고요. 저기 멀리까지는 설악산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저기 동해바다도 아주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다음 산을 위해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가루를 흐려놓듯한 모습이 너무 멋있었고요. 이 좋은 모습을 영상으로 담을 수 있어서 아주 나이스했습니다. 희한하게 전해석과 함께 오면 날씨가 진짜 다 좋은 것 같아. 지난번에 설악산도 그렇고 얼마 전에 밀양 천왕산 하고 제약산도 그렇고 야 좋네. 어쨌든 여기가 비로봉이 높이가 1500m고 야 여기 정상에 오니까 여기 설악산 그 다음 뭐 개방산 외도 기타 이렇게 또 그리고 또 바다 잘 보이는 것 같아. 그러면 일단은 안전하게 원점 회귀를 해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로봉 하산을 완료했습니다. 총 소요시간은 휴식 포함해서 저는 이제 4시간 걸렸고요. 코스로는 여기 비로봉 최단 코스를 가려면 상온사 주차장을 좀 지나서 상온사 좀 더 위로 와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 다음 정멸봉을 지나서 비로봉으로 바로 올라가는 코스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